마르하바, 케이파 할리쿰. 한 해 동안 주신 축복에 감사하며 이번 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11월 셋째 주 하나 두기고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2022 미주 렘넌트 대회 RCA가 2030-2080을 지금 준비하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11월 22일 리더 수련회를 시작으로 23일 봄 대회가 온라인 줌으로 진행됩니다. 핵심 및 렘넌트 데이가 11월 26일 경인 임마누엘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1월 23일 화요제자 훈련이 11월 29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23일 오후 6시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12월 6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30일 수요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22일, 23일 2022 미주 렘넌트 대회 RCA, 24일 본교회 교역자 수련회, 26일 핵심 및 렘넌트 데이에 참석하십니다. 오늘은 성찬식 및 추수감사주일로 드려지며 예배 중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는 하나 RUTC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일은 총회 주일로 예배 중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오후 1시 30분에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2부 예배 후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권찰회가 오후 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모임 3주차 훈련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락방 사역자 훈련은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되며 237 선교 현장 포럼은 오후 3시에 진행됩니다. 하나 RUTC 운영위원회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산업선교회 총회와 전도기획 포럼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지난주일 유아세례, 세례 받으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세례 증서를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신년도 직원 임명을 위한 기존 재직 서약서, 각 전도의 2023년 신규 임원 명단, 각 교육기관 및 재직부서 회계장부를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김장이 11월 21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이틀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남녀전도회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재직회원 중 2023년 재직국 변경 희망신청을 받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전교인 화재 대피 훈련이 다음 주일 2부 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진행됩니다. 안전요원 사전회의가 오늘 오후 3시 20분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한아렘 어린이집 교사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셔서 12월 2일 금요일까지 한아렘 어린이집으로 접수해 주시고 문의는 한아렘 어린이집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훈련 안내입니다. 다락방 23권 교재 훈련이 오늘 오후 5시 20분부터 매주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다락방 교재 지참자 누구나 대상으로 하며 녹화 영상은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본 교회 교역자 수련회가 11월 24일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다락방 사역자학교가 11월 24일부터 12월 15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하며 일정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이대교구 화원구역 정병수 목사 부친 김경인 사모 시부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교회 홈페이지가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 재생 프로그램의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없었던 영상들을 이제는 PC, 스마트폰 등 모든 모바일 기기에서 재생할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홈페이지는 반응형으로 제작되어 PC와 각 모바일 기기에서 최적의 UI로 제공됩니다. 먼저 쉬운 접속을 위한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애플 기기를 사용하시는 경우 사파리에 접속 후 하나교회를 검색하거나 ihanachurch.com을 입력합니다. 아래에 공유 버튼을 누른 후 아래에 있는 홈화면에 추가를 클릭합니다. 이름 설정 후 추가를 누르시면 홈화면에 이렇게 홈페이지 바로가기가 설치됩니다. 안드로이드 기기를 사용하시는 경우 웹 브라우저 접속 후 하나교회 또는 주소를 검색합니다. 아래에 메뉴 버튼을 누른 후 현재 페이지 추가를 클릭합니다. 홈화면을 클릭하고 이름 설정 후 추가 버튼을 누르면 홈화면에 바로가기가 추가됩니다. 메시지 시청은 홈페이지 메인이나 설교와 찬양 메뉴에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접속 시 유튜브, 저화질, 다운로드, MP3 버튼이 있습니다. 유튜브는 화질을 4K까지 설정할 수 있어 선명한 화질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저화질은 저데이터로 이용이 가능한 모드입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영상 또는 음성을 선택해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모바일 기기에 저장해 데이터 환경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P3 버튼을 누르면 음성으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과 다운로드를 할 때는 많은 통신요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와이파이 연결 후 이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교회 앱은 12월부터 이용이 불가하니 삭제 후 새로운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에 매우 홈페이지 이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이 있으니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은 설명회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바뀐 홈페이지를 통해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더 가깝고 편하게 접하시며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교회가 237 5천 종족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